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머니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 드림. 주말 아침 기분 좋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김우현입니다. 2023년도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연말 들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머니 키워 드림 전문가님들이 콕콕 집어주시는 히든 공략주인데요.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 바로 공략해볼 만한 히든 공략주 세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우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기분 좋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2주 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저번 주 마감이 좋았던 국내 증시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맞이하는 그 주말이라 더 기분 좋게 좀 인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제 금요일 장세에서도 미증시가 괜찮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주 만에 뵙는데 굉장히 스타일이 좀 달라지셨어요. 신경에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냥 뭐 조금 이제 색다른 변화도 좀 주고 하면서 항상 제가 이제 주식론에서 좀 새로운 걸 좀 찾는 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도 조금씩 바꾸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주말 아침에 시청자분들과 기분 좋게 한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전문가님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전문가님 인사와 함께 또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인사를 한번 드리면 일단 한선호 이름같이 제가 선호 종목들만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알려드리고 또 관련 종목들이 어떤 이슈에서 항상 저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빌드업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항상 공격 슛을 얻기 위해서는 저점에서부터 수비에서부터 이제 공을 차곡히 올라가면서 그리고 슛을 날려서 이제 골을 넣게 되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 같아요. 맨날 골대에만 서서 슛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저점에서 내가 올라가는 그 구간을 밟고 그리고 난 뒤 크게 올라갈 때 그 수익을 내가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저점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게 되고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올라갔을 때의 그 큰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와 함께 빌드업 매매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상위 1% 정도 성적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으니까 제가 보는 주식 투자 관점 꼭 배워가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향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5거래일이 나쁘지 않았던 그 흐름이 여기에 보여요. 자, 보시면 뭐 그렇게 높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유지했던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요. 자, 고점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이평선들을 태우는 사실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뚫어내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긍정적인 이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흐름에서 다시 상승을 12월 연말까지 잡아간다라면 우상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될 게 이런 거죠. 시장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같이 반도체 2차전지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게임주, 뭐 엔터 관련주, 미디어, 또는 뭐 폐렴 관련주 이런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이제 자금이 좀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이와 같은 시세일 때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2차전지만 넣었으면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그냥 너무 쉽게 올라갔던 시장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몰렸던 수급이 이미 이탈이 돼서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내가 새롭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항상 그렇게 트렌드가 바뀝니다. 보시면은 외국인도 기관도 상당히 높은 매수를 보였어요. 이에 맞게 이 달러, 원달러 확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국내 증시에서는. 1.4%가 정말 급락을 했어요. 급락. 환율이 급락한다라는 건 증시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목요일까지는 뭐 사실 환율이 0.4%, 0.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금요일 날 정말 환율이 급락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기관까지 매수에 동참하면서 금요일 특히 좋았던 시장 같아요. 그에 따른 뭐 호재 뉴스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갔어요. 미국 증시가 목요일도 좋은 시세 반등 그날은 이제 AMD 칩셋, AMD 반도체 회사가 크게 상승 시세를 보였죠. 최근에 엔비디아는 조금 약세예요. 하지만 AMD가 오히려
또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도 반도체 관련주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어제 금요일도 고용지표 쪽이 사실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풀이했던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고용이 조금 꺾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뭐 24만 건, 25만 건이 나왔던 게 뭐 그거보다 더 적은 수치가 계속 나오면서 고용이 좀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도 중요하거든요. 그 임금 상승률 역시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라 아마 다음 주에 예정된 FOMC에서 금리 동결, 이번엔 동결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보는 편이 좋다. 그런 시세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진짜 금요일날 저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을 붙였죠, 그냥.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친 건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지금 대주주 기준이 여러분 10억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만 해도 이 대주주 기준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억이었어요. 100억이었고 그때 당시 짜장면 값이나 월급이나 우리가 벌었던 소득에 비해서는 사실상 너무 낮은 금액으로 오히려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줄이면서 사실 이쪽에서 세수를 엄청 거뒀거든요. 그리고 저번 정권에서 그랬죠. 사실 이거 3억으로 낮추자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바로 사퇴됐죠. 당연히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요, 여러분. 그때의 짜장면 값이랑 지금이랑 다른 이 화폐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10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30억 또는 높게는 50억. 이 정도 수준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슈퍼개미들, 자금을 많이 운영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그 사람들이 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 폐장 전에 진짜 매도를 엄청나게 해요. 몇 조씩 해요, 몇 조씩.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진짜 급락을 해버리는데 이런 형태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지금 긍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억에서 30억, 50억을 올린다라면 꼭 뭐 10억 이하나 뭐 20억 이하 분들은 매도를 안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럴 때 외국인 기관은 사실 사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그냥 저점에서 깔아두고 살 밑으로. 가격이 내려올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의 종목들이 그냥 마지막 폐장을 앞두고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크게 내려왔더라도 다음 날, 그러니까 1월에 들어서 다시 올라갈 때는 이 갭을 띄워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거고 외국인 기관에 다시 띄우면서 이 사람들은 보다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게 돼요.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30억, 50억으로 넘어간다는 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슈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식을 볼 때 내가 차트 하나 뭐 이런 것만 본다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슈랑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내가 추려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AMD 10% 폭등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급등. 이런 이슈에 사실 제가 저번 여러분들 빌드업 매매 기법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그때 당시 6,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금요일날 폭주를 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아마 상한가인가? 그래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걸 봤는데 그 정도로 100%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또 매매 기법 강의 시간에 특히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MD 폭주로 인해 저는 다음 주에 반도체 공략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죠. 오징어 게임 2 세트장 공개. 사실 오징어 게임 1이 국내 이 드라마 업계에서 큰 충격을 주면서 엄청난 히트몰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2가 나온다는 이러한 이슈가 여러분 이건 뭐 사실 당장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식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6개월 뒤 시세를 지금 땡겨서 우리가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 심리가 이쪽에서 너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살펴야 될 건 미디어 콘텐츠. 이에 관련된 종목도 제가 마지막에 세 종목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코너에서 하나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항상 다뤄야 된다.
그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항상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다 노란 톡방에서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트위치라는 게임 방송을 좀 운영했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협의점이 맞지 않아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고 앞으로 네이버 쪽이나 뭐 다른 아프리카 TV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유저들이 유입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관련 이쪽 종목들도 항상 살피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살아난 김치코인 위믹스 바로 나오네요. 네, 위믹스 발행사 어딘가요? 위메이드죠. 제가 위메이드로 95%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사실 뭐 위메이드를 잡고 또 한 번 재짐을 한 건 이 위믹스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 STO 관련 종목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세를 온전히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전에 알았던 그런 이슈들, 뭐 에코프로 리튬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지나간 이야기고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내가 쫓아가려면 언제나 새롭게 정보들을 수집하고 알고 또 미리 예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옛날 거를 그대로 대야 되고 그 가격이 옛날 그 가치가 이 회사의 적정가다? 아니에요. 주식은 무조건 거품을 물고 올라가는 거지 그 회사의 적정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대감,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계속 강세였던 것 같아요. 이 마이크 프로즈마 폐렴 관련해서 진단키트 종목들 옛날에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종목들이 오히려 다 이쪽으로 엮였어요. 뭐 시젠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수젠테 이런 종목들이 강세의 시세를 보이면서 정말 또 한 번 진단키트 쪽이 더 대세 상승을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좀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진단키트 쪽보다 아미카신이라고 있어요. 이 오히려 아미카신, 제약 관련 종목들 중에 이 성분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아미카신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 한국파마, 신일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슈가 터졌지만 여러분 이 이슈로 인해 다른 항생제의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이 아미카신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항상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내가 시장에 발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나온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새롭게 변해간다는 거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있었던 이슈죠. 이낙연 창당 실무 준비 필요 시간상 도움받기 필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한동훈 관련 인맥주가 움직였고 그리고 정책주가 움직였고 그리고 다시 살펴봐야 될 건 또 이낙연 관련주예요. 뭐 물론 뭐 제가 보기에 뭐 이거 급수를 나누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파워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낙연 관련주가 시장에서는 이슈몰이를 꽤나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에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오늘도 그 종목 하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은 그런 관련 테마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짜 파격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소록스 주당 14주 무상증자 결정.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러분들 진짜 뭐 여러분들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거나 이쪽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라면 14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4주는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2년 전쯤에 노터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노터스 종목이 주당 8주를 줬죠. 그러면서 한 300%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물론 고점을 찍을 때는 300%가 올라가요. 근데 무상증자라는 게 주당 8주를 주면 주식 수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나중에는 악재로 반영돼서 그냥 지금은 여기 하락 이 구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노터스 검색하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명이 HLB 바이오 스텝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터스라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당 14주 주는 건 물론 좋아요. 우리가 배당락 전까지, 권리락 전까지는 살펴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나중에 주식이 풀리고 난 뒤에는 무조건 큰 하락이 있을 거니까 이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고점에서는 절대 물리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험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14주라는 게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주식 수가 감당이 안 돼요. 물론 그에 맞게 가격은 내려오지만 가격이 내려온 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주식 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주식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호재일 수 있지만 나중엔 악재가 된다. 이 부분 꼭 염두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 260억 투자 유치를 받은 카페24. 최근에 날아가죠, 정말. 정말 너무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구글에서 앞으로 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좀 투자 소식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다라면 우리가 또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매입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 시장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또 주식 투자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슈와 시황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저희 2주 전에 방송 나오셔가지고 12월장에 반드시 게임이나 엔터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섹터들 흐름 너무 좋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실 때 반드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디에 돈을 쏠려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노란트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슈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여기에 맞는 어떤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교육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네모난 검은 박스 QR코드 하나 보이실 거예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다 있으시잖아요.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한 1초, 2초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영어로 된 링크 주소가 하나 나오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안에 내용 여러분들 모두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코드 걸려 있습니다. 1212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저희한테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이고요. 건당 100원 발생합니다.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바로 전달 드릴게요. 클릭하고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시장 뷰 짚어주시는 거 너무나 잘 맞고 있잖아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방송 중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던 네. 시간 가보려고 합니다. 시장 체크해봤고 이제 저희한테 주셨던 공략주들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왔는데 저 이 종목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큐리옥스 바이오스 시스템즈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이 종목 그렇죠? 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수익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물론 자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꾸준함이 정말 원칙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이동순환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고 난 뒤에 보는 그런 투자보다는 조금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전에 그 미묘함 그리고 자금의 이동 이런 수급적인 변화를 이해한다라면 정말 어렵지 않은 수익이 될 수 있고 또 충분히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 노란 톡방에 오신다라면 하루하루 변해가요. 물론 오늘 예상을 뭐 다음 주 2주 뒤를 하겠지만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에 맞게 발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새롭게 저와 함께 소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공략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최근에 더 가상화폐가 이슈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기본기를 잘 닦았던 건 게임 순환배가 돌 수 있다는 걸 예상했던 부분은 여러분 게임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게임 행사에 발맞춰서 이 위메이드가 이슈가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라이트 크로우라는 신작 게임이 게임 순위 2위에서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로 버텼는데 사실 그게 일매출로 따지면은 30억, 40억 수준이에요. 그럼 게임사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매출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슈가 안 됐던 부분. 그다음에 게임 행사에서 이 장영국 대표, 위메이드 대표 이름인데 장영국 대표가 또 새로운 방안을 또 얘기한다라면 그에 맞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 구간에서 안내해드리고 그 뒤에 사실상 50%가 너무나도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제가 좀 챙겼던 수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수익 인증들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물론 올라가는 종목 누구나 맞춰서 또 이전 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정말 기다려서 고가에서 먹냐 챙기느냐 아니냐 이게 정말 엄청난 실력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인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일했던 거 또는 앞으로 이렇게 발생될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렇게 실력으로 검증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신 있거든요. 제가 6년 동안 했던 일이 이거라 여러분들이 덥석 3% 5%만 먹고 파는 그런 주식을 안 하고 조금 더 고가에서 팔 수 있게끔
그런 투자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주식 교본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살펴보신다라면 이렇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또 이거예요. 고점에 올라간 건 좋아요. 50%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매개체를 보면 여기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라면 여기에서 사서 얘기를 해야죠, 저처럼. 근데 여기 와서 분석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아예 타점을 안 잡는 사람으로서 그거 내려가면 마이너스 20%를 감내해야 되고 올라가 봐야 3% 올라갈 텐데 3% 먹자고 20%를 감내한다? 저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다음에 시대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거는 이제 2차 파동이 온 거예요. 근데 고점을 찍고 이 내려간 폭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0%예요. 정확하게. 20% 이상 내려갔는데 그러면 고점에서 분석을 해서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20% 손실 구간에 가지고 있어요.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거는 1차 파동 랠리 뒤에 20일선에 안착하고 골든클로스를 만들면서 이 20일선에도 공략을 해야 된다. 말, 언행 일치를 똑같이 해서 저는 동일하게 진입 사인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20일선 유지를 하더니 그 뒤로 2차 파동 랠리가 왔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이 고가까지 올라오면 고마워. 위메이드 나 살려줘서 고마워. 땡큐 하고 플러스 1% 먹고 나갈 거예요. 그 뒤에 하는 이야기 항상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팔면 더가. 그러니까 이 심리에서 진 거예요. 그게 내가 팔면 더가가 아니라 내가 좋은 단가를 가지고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건데 내가 손실 구간을 한번 보고 나면 사람은 내 본전 찾기가 바빠요. 내 본전만 와도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주가를 살피기 때문에 정말 본전이 오면 그걸 팔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어떻게 보면 이 수익만큼 올라간 수치거든요. 여기에서 뭐 이건 첫 수익 대비예요. 사실 여기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이 73% 정도 수익. 그다음에 두 번째 파동에서 한 41%, 40%.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는 단가가 좋다라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단가가 좋고 수익 구간에 머물러야 여유가 좋은 거지 내가 잡고 물리고 난 뒤에 다시 올라와서 그게 더 올라가면 많이 크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주에서 매일 3%씩 어떻게 보면 야 제가 뭐 급등주에서 또 3%밖에 수익을 못 챙기는 이유들은 알아요. 2%, 3%. 왜 그러냐면 급등주는 급등 파동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3% 수익 구간에 있던 게 점심 먹고 왔더니 마이너스 7이 돼 있어요. 이런 주식을 하니까 막 빨간불만 보면 그냥 팔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점에서 사서 어떻게 내가 매수점을 잡았냐 아니면 내가 저점에서 파동의 저점을 잡았냐 이거를 내가 보고 기다리고 예상하고 운영하는 거지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여러분들이 정말 권유해드렸고 그 뒤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기분 좋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제가 뭐 사실 매드팩토 같이 뭐 정말 뭐 1000%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카티의 그 뉴스 기사만 봐도 이 종목이 시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흐름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상한가 안착을 하고 난 뒤에도 추가 상승이 한번 있었고 그 뒤에 5일선에서도 이 종목이 좀 힘이 좋았던 게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은 사실 저희도 뭐 한 30%에서 40% 이런 수익들을 참 챙겼는데 최고 높게는 아마 제가 기록했을 때 45% 정도 올라간 걸로 제가 뭐 봤거든요. 한 2주 만에 45%면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난 뒤에 5일선에서도 계속 시세 흐름을 보이더니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노란 똑방에서는 그 뒤로 큐리옥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저점 고점에서 조금씩 단기로 수익을 확보했는데 왜냐하면 5일선 타점이 나왔던 종목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 트렌드가 또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규 상장 종목 강세가 있었죠. 제가 큐로세를 98% 수익을 올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해서 신규 상장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갔었는데 큐리옥스를 포함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금요일 날 약세를 보였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시장의 베타 추종에서 시장의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관련 뭐 테마주,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마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강세를 보였던 건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면 약세를 보여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게 진짜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어디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빠졌던 거는 시장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으니 그걸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구분점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더 좋아지고 월요일, 화요일 올라간다? 사실 큐리옥스는 이제 접근하시기가 안 좋아요. 그건 어디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그럼 당연히 내려오는 건가? 이 위메이드처럼 21선 타점을 잡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21선 타점에서 잡는다라면 다시 주가의 파도. 그때 돼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풀려나가죠.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 얻어타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템포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게 정말 시장에서 도는 순환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다 좋은 확률이 있고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에서는 어쨌든 높은 수익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일단 사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인데 저희는 일단 노란 뚝방에서 먼저 공략을 좀 해서 10% 정도 수익을 보긴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다시 한번 좀 약세가 있었고 오히려 월요일날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또 저출산 관련해서 둘째를 낳으면 뭐 300만 원을 준다? 이런 좀 사실 뭐 단편적으로 그냥 딱 300 이거는 좀 별로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뭔가 혜택이 있다라면 좋은데 그래도 둘째를 낳으면 300을 준다? 이게 약간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이 종목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주가의 파동이 내려와서 그냥 끝도 없는 하락을 보이고 저점을 유지하면서 추세 흐름을 약간 턴어라운드 바꿔가는 이 흐름. 여기에서 잡아야 우리가 단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예상을 시장을 한번 그려본다라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차트가 항상 좀 저점의 구간에서 형성을 할 때 그럴 때 진입을 한다. 이렇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한 9% 정도 좀 저번 주에 기분 좋게 수익을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만, 하루에서 2거래일 정도만에 발생된 수익이라는 거.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공략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전 예상돼서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사실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요즘 시스템즈 돌림으로 쓰면서 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거는 사실 한동훈 관련주로 엮였어요. 그래서 한동훈 관련 정책주죠. 이민정책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를 받으면서 좀 단기적인 급등을 좀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여기에서 올라갔던 수치가 한 50% 정도 올라갔어요. 50% 올라간 수치에서 제가 그래도 높게나 30% 정도 챙겼으니까 나쁘지 않은 수익을 챙겼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급락을 했더라고요. 목요일날 고점을 찍고 목요일날 급락하고 금요일날 좀 돌려세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대신에 조금은 한번 시세를 살펴보면서 저점 매수를 좀 내가 분할로 다가간다라면 한동훈 관련 정책주는 저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슈가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총선 기간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에 따른 뭐 뒤에 대선까지 생각한다라면 정말 뭐 한동훈 관련 정책주, 인맥주 이쪽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우리가 이 노란 독방에서 좋은 수익이 있었다. 이 부분 정리해드리면서 또 접근 시점이 있다라면 충분히 공략해야 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았던 종목만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정말 지우세요. 시장은 계속 바뀌고 뭐 정말 처음 보는 종목일 거예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름도 정말 생소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지 않는다라면 시장에서 기대 수익 이상을 주기가 어렵고 정말 어려운 둔탁한 흐름만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선한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다를 줄 아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2주 전 이 자리에서 콕콕 집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더라고요. 30% 내외의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혼자 찾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지금 봐야 하는 종목 알려주고 계시고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가져가고 있는지
가지 이슈도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나오실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주시죠. 참여코드 1212 걸려있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이고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저희한테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답장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입장하시면 어떤 내용 배워볼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 교육해 주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중요하게 보는 주식 관점은 시황 정리가 하루하루 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정리를 여기에서는 뭐 한 주 거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양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드려도 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좀 알고 간다라면 이슈 정리가 조금 더 간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또는 그렇게 이슈가 돼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 지금부터 앞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돼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저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막 정신없게 막 사실 저는 진짜 주식 논이 그래요, 여러분. 손절 따위를 잡고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손절을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저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지점에서 내려가면 무조건 모으는 구간으로 너무 좋은 거고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면은 아까 보셨던 위메이드 큐리옥스처럼 진짜 50% 70%의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투자만 제가 원하고 있고 또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금이 있으시고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점에서 네. 불안하게 하는 투자가 아니라 저점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찝어주고 계시는 한선호 전문가님입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이런 주시는 종목들 발굴하는 이 비법이 바로 빌드업 매매 기법에 있는데 이 매매 기법도 저점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기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의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이제 빌드업 매매 기법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어떤 기법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운영편이라고 해서 차트의 흐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또 차트 투자자를 선호하고 차트의 흐름들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차트의 흐름은 정말 올라간 종목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과 똑같지 않게 좀 피상적이다. 그 말이 뭐냐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급등한 종목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저도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 방송들을 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랑 너무 색깔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만화라는 차트를 보죠. 정말 이걸 왜 들어가? 이걸 왜 해?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 재료를 앞으로 엮여서 올라갈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만들어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 투자를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올라온 종목은 하락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저점에 안 산 거를 고점에서 이야기해서 또는 고점에서 매수를 해요. 그러면 저점에서 산 사람들을 수익 확보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너 1,000원에 샀어? 1,200원이야? 20% 먹었어? 그래, 너 수익 먹고 나가. 나 1,200원인데 1,250원. 고작 50원 먹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타로. 근데 이 사람들 20% 먹고 룰루랄라 나가요. 수익을 챙겨서. 근데 나는 이거 수익 확보를 이 사람 거 시켜주고 그 뒤로 시장이 빠지면서 내려와서 마이너스 10%가 돼요. 그러면 난 뭐예요? 이 사람 수익 확보 시켜주고 난 물려서 마이너스 10%가 돼 있네, 내 자산에. 이거만큼 별로인 투자는 없지 않을까요? 이거를 그럼 또 손절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럼 손절할 종목을 안 사면 되죠. 그거를 되게 간편한 답이 있는데 왜 다 올라온 거에서 찾으려고 하면 뭔 거래 대금이 터졌고 거래량이 나왔고 이런 종목은 여러분 진짜 주식 3개월만 배워도 알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쉬운 거고 정말로 제가 많이 좀 까드려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거 분석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게 확률이 95% 이상 나오면 제가 정말 정말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95% 또는 뭐 많이 나와봐야 60%예요. 60%면 5대 5 비율도 잘 안 되거나 뭐 안 되면 뭐 30% 비율이면 10번 들어가서 3번 수익 보고 7번 깨지는데
그러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주 반도체 종목을 빌드업 매매 기법으로 우상향 패턴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차트가 왜 있겠어요?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왔고 5,870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그 뒤로 정말 뭐 11,48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시스템 반도체 투자 소식과 뭐 어제는 사실 AMD 관련 이런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더 폭주를 하면서 제주 반도체가 진짜 고점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왔는데 한 100% 정도 상승했던 시세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차트 흐름만 좀 잘 살피신다라면 충분히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빌드업 매매 기법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보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업종이라는 게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업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업종을 먼저 봐야 그 뒤 종목이 보이는 거지 종목 하나만 봐선 절대 시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트렌드를 흘러가고 AMD 관련 저는 특히 미증시에서 나오는 이슈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슈보다. 왜냐하면 거의 미국 증시 섹터 흐름 이런 업종 흐름을 거의 따라가요. 다음날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라면 지금 AMD가 이끄는 주가. 왜냐하면 엔비디아 대비에 AMD는 정말 많이 못 갔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AMD 10% 올라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10% 올라갔다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폭주예요. 진짜 엄청난 폭주를 한 거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살피셔야 되고 그에 맞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올라오면서 조금 더 이 시세가 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주 반도체 다음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요.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뭐 차트 흐름만 이게 생긴 게 똑같다라고 해서 이거 뭐 그대로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그렇지만 흐름상 너무 좋은 지점이 주가가 밀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꼭 살피셔야 되는 게 이제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시세가 밋밋할 때는 뭐 매매 투자를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하락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밋밋한 구간에서는 절대 주가를 안 보시는 게 좋고 주가가 하락 파동을 한번 그린 다음에 시세 변화를 줄 때 이때부터가 다시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거래가 터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왜냐하면 너도 나도 시세를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점을 터치한 종목이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하는 건 아, 저점을 찍었고 앞으로 고점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때는 항상 저점을 좀 찍고 반대로 돌려세우는 그런 종목에서 또 그리고 뭐예요? 업종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반도체 업종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올라갔던 뭐 HBM 관련 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구간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작고 파동력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그렇다면 저점을 먼저 미리 더 찍고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 제주 반도체가 선봉장을 그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후발주자로 어버브 반도체 또는 테크윈 이런 종목들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차트를 보실 때 관련 업종도 이해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려질 시장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의 가격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용도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전 가격 대비 이전 가격. 그러니까 이전 가격 대비 지금 얼마 가격이고 얼마나 싸냐 아니면 또는 높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 체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략하기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신성 SG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제가 2차전지 관련 종목에서 진짜 최저점을 잡고 고수익을 또 올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건 노란 뚝방에서 정말 진짜 질리도록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리딩할 때 다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을 저희가 진짜 2만 900원 최저점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아 물론 좋아요. 최저점을 누구도 잡을 수 있고 매매를 하다 보면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점을 잡은 종목을 여러분
5% 10% 먹고 팔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시장이 2차 전지 순환매가 다시 돌고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노란 속방에 계신 분들이 안 팔게 해야 되는지 저는 말로써 재밌게 해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설령 단가가 2만 900원일지언정 여러분들한테 2만 7천원에 물려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물려있으면 팔기 싫잖아요. 손실이니까. 그 생각으로 갖고 있어라. 이 플러스 사인은 보지 말고 2만 7천원 단가만 보고 내 본전만 찾자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계셔보자. 그거 한번 기다려보면 괜찮은 수익이 그려질 거다. 정확하게 예상한 2만 7,100원을 찍었어요. 그것도 10거래일 만에.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주식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난이도 수준의 리딩을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까지 시장을 못 보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이 흘러가는 흐름과 가격 수준을 본다라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좋은 종목을 내가 굳이 10% 먹고 팔 이유가 없죠. 3, 4일, 4, 5일만 더 기다리면 30%라는 수익이 생기는데 굳이 더 싼 가격에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종목들을 하죠. 무조건 실수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주식 투자는 기간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종목에 기간을 두고 정말 큰 수익을 한 달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난 뒤에 매매를 해야지 자꾸 오늘 이거 3% 먹고 다른 거 사서 뭐 할 거야. 이거 여러분들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쨌든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전략이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성 ST 뭐 수익 봤다고 자랑하고 싶기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를 보실 때 이런 거예요.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왜냐하면 이날 11월 13일 날 찍었던 2만 750원인데 그 뒤로 저점이 깨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시세가 목요일 금요일 시세가 이게 올라온 게 또 15%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점 타점만 잘 이 종목을 알고 흐름이 파동이라는 게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저점만 잘 노려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꼭 뭐 누구 뭐 올라가는 것만 따라타는 게 아니라 주식은 내가 이런 신성 ST 같은 종목 저점만 잘 노려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15% 20% 이틀만 해도 올릴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맨날 뜨거운 종목만 그렇게 알려고 하시기보다는 솔직히 그 누가 2차전지 방송에서 신성 ST를 이야기할 거야.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로 개인들이 오히려 없는 종목에서 정말 내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라는 걸 너무 핫한 뜨거운 이슈에서만 하는 게 아닌 그리고 좀 정말 전망이 좋은 회사는 내가 저점 타점을 잘 잡고 그에 따른 수익을 한번 만들어간다. 이렇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성 ST는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퀄리타스 반도체. 제가 뭐 다른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반도체 종목인데 저는 이 회사명을 많이 봐요. 생각보다. 이 진짜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 회사명이 시장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이름 자체가 솔직히 주식시장과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 파동이 반도체 종목에서도 정말 원픽이에요. 너무 센 강세의 시세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꼭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려요. 이런 종목들은 또 시세가 특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꼭 살펴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빌드업 매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시 차트까지 만나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의 지금 개발을 직접 하시니 빌드업 매매 여러분들이 방송 시간이 짧은 강의 동안 모든 걸 다 흡수하시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추가적인 또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화면 가져다 대시고 스캔해가지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 1212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샵 3772번으로 한선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드디어 저희가 히든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앞서 살짝 힌트 주셨어요. 네. 오징어 게임 관련지도 한 종목 있다고 하셨었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에클론, 그리고 SAMG 엔터,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에쿨론이요. 일단 한번 시장, 최근 시장을 한번 보죠. 카티 관련해서 큐로셀의 강세,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의 강세.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종목이 강세냐. 파맵신이라는 카티 관련 종목이 또 강세를 보여요. 근데 파맵신을 제가 요즘 좀 살펴보니까 카티 관련 치료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황방병성. 제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황방병성 관련 안구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몇 번 시켜드렸고 좋아하는 종목,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이 하는 게 안구질환 쪽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또 발전 가능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좀 스마트폰 여러 가지 매개체들을 매일 보면서 이 눈에 대한 피로, 눈에 대한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치료제 개발과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된다는 거 주식시장이 정말 긍정적인 여파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맵시라는 이슈의 종목이 최근 그러한 이슈를 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사실 뭐 관련된 종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카티에서는 국내에선 저는 1등 기업이 에쿨론이라고 봐요. EAT101이라는 카티 관련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이미 어느 정도 임상 진행을 거의 마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상당히 좋았지만 최근엔 좀 약세였는데 그래도 최근에 다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티에서 본다면 뭐 툴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앞으로 보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좋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차트의 용도는 이전 가격이 얼마였고 28,900원까지 찍었어요. 4월 18일 날. 근데 지금 가격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물론 악재 없어요. 악재가 있냐 없냐를 살펴야 되겠죠. 가격이 내려온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시장이 불안했고 바이오 업종 지수가 하락했고 그에 따라 이슈가 별로 없었고 이러다 보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고점을 찍으면 주가의 수준이 파동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사실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넣어둔다면 손절 따위는 왜 해?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터져나가면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17,000원은 기본적으로 한번 목표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하나 보실 때 내가 좋은 가격 구간이고 앞으로 발생될 재료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면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노려보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암세포 완전 관해를 66% 비율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관해를 20% 했는데 이 부분 관해는 치료 전보다 암 수치가 30% 정도 줄어든 수치를 얘기하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나온 유효성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쿨론 살펴보기 너무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고 에쿨론 AM109 난치성 절단 이거 KDDF 과제 선정까지 있었어요. 이거는 목요일쯤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너무 좋다. 정말 정리해드립니다. 에쿨론 꼭 담아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SAMG 엔터인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왕구 관련 어린이, 티니핑 관련해서 시즌4 시청률 20%가 넘었고 티니핑 월드가 개막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 관련해서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건 전 이건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이슈에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 번쯤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SAMG 엔터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100%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물론 그거 아니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너스까지 그것까지 된다라면 아니 그분이 이야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민이 뭐예요? 이민 정책이 뭐예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저출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이야기를 안 할까요?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본다라면 가격 수준이 좋다라면 주가를 사두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내 일 보고 있으면 어느 날 20%, 30% 올라가는 게 주식이니까요. 꼭 그런 식으로 투자 습관을 한번 길러보고 바꿔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AMG 엔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여운 캐릭터 왕구를 갖고 있고 이 부모님 세대들은 많이 알 거예요. 애기들이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라. 그래서 이 위직 스튜디오는 여러분 제가 뭐 이 종목을 뽑고 난 뒤에 사실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 10% 이상 급등해서 출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재 정우성 120억 유상증자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즈 스튜디오라는 종목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접근해 보시면서 미디어 콘텐츠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 세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시간이 부족했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지도록 할게요. 한선호 전문가님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한 머니키워드 드림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